10년 넘도록 흉물로 방치된 재산택지 문화부지가 곧 다른 용도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장기 공사 중단 건축물을 행복주택과 사회기반시설로 조성할 수 있다는 방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이 어두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몰라 더 큰 걱정입니다. 버틸 수밖에 없다는 한 청년 대리운전기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해양수산부가 김포시 대명항을 2021년 어촌유딜 3배 공모사업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점자, 바로 송암 박두성 선생의 훈맹정음인데요. 인천 강화 출신 송암 선생의 한글 점자 유물들이 최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계양 문화부지를 비롯한 장기 방치 건축물을 행복주택과 생활 SOC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특히 계양 문화부지의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취재 결과 최근 문화부지를 새롭게 매입한 사업자는 공공기여를 통한 주거시설 건립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계양구 계산택지 내 문화시설 부지입니다. 지난 2008년 착공했지만 시공사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서 모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건물 내부입니다. 10년 넘게 방치되다 보니 철근은 녹이 슬고 구조물 일부는 옆으로 넘어져 있습니다. 오랜 기간 방치되다 보니 최근 진행한 구조물 안전진단에서는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D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건축물이 상업지구 한가운데에 흉물로 방치되는 데다 안전성도 우려되지만 그간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공매로 나온 토지를 한 업체가 사들여 사업을 추진했지만 기존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이 남아있다 보니 새롭게 진행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이 이번 달로 종료되고 최근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대상지로 이곳 문화부지가 선정되면서 개발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9월 25일 공사 중단 건축물을 행복주택과 사회기반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선도사업 대상지로 계양 문화부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국토부는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LH는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건축주가 스스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흉물로 방치되던 문화부지 개발 소식에 인근 상인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흉물처럼 그 방치됐던 그 문화부지가 좋은 쪽으로 개발이 돼서 이렇게 계양구 전체 주민들이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문화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인근 부천 지역에서는 송내역앞 호텔 부지가 약 17년 동안 방치됐지만 용도 변경과 공공기여를 통해 주상복합이 들어선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문화부지 토지의 절반가량을 매입하며 새롭게 사업 추진 의사를 밝힌 업체 관계자는 문화시설 외 다른 시설 건립에 대해 민관 협의를 통해 개발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절반 정도 매입을 했고요. 추후에 일정을 봐가면서 완전히 다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계양구층과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또 그러면 이제 계양구라든지 또 이 인근과 그 상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전 방향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그간 시정 질의 등을 통해 문화부지 개발을 촉구해온 계양구에는 이번 국토부 사업 대상지 선정을 계기로 문화부지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2월이나 3월 정도에 되면 국토부나 LH나 그리고 또 토지주나 또 집행부와 같이 이게 어떤 사업으로 해야 좋을지 그거를 협업해서 분석을 해서 앞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면 저희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넘게 표류하던 문화부지 개발 사업이 다시금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전문가는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특혜 논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객관성이 입증된 그런 주체들로 하여금 협상단을 구성을 하고 불필요한 특혜 시비라든지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과정을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는 게 올바른 해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양 문화부지에 대한 개발 방향은 국토부 사업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는 내년 상반기쯤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 인천공항 이용객이 95% 이상 급감하는 등 여행과 항공업계의 본격적인 해고 칼바람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공항 협력업체 비정규직 직원들에게 실업 공포의 파고는 더 크게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에 실직해 대리운전 기사가 된한 청년을 이정하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어떠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운영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하니까 진짜 유지도 안 되고 제일 힘든 게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입사했을 땐 야, 내가 살다 여기에 입사할 줄 몰랐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기존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심을 환하게 밝히던 불빛이 모두 꺼졌습니다. 연말 분위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찾아온 코로나19 대유행은 이처럼 도시 전체를 깜깜하게 만들었고 모든 걸 멈추게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 20대 청년을 만나볼 텐데요. 코로나19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 거리로 나온 청년 대리운전 기사의 하루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된 이튿날 밤, 24살 1년차 대리운전 기사 우공민 씨가 인천의 한 신도시로 나왔습니다. 2년 가까이 인천공항 면세점 인도장에서 파견계약직 노동자로 일하던 우 씨. 코로나19 여파에 여행과 항공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지난 4월 권고사직으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국내 면세점 협력업체 계약직원 신분이었던 우 씨는 정부 고용유지지원금조차 꿈꿀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에 실업급여 수급기간마저 끝나자 생활고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줄어들었죠. 수입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요즘 생활비를 자꾸 걱정을 하게 되고 자꾸 그 금전적인 부분에서 쫓기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일단 지금 상태에선 버텨봐야죠. 재취업이 힘들어 생계를 위해 뛰어든 대리운전. 인천과 부천 일대를 누비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지만 초보 기사에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손님분이 그렇게 집에 가서 그러면 제가 이체를 해드리겠다. 아무래도 그 대리비를 떼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전동휠을 타고 움직이는데 서툴고 마음만 앞서다 보니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는 일도 잦습니다. 손님에게 빨리 가야 되기도 하니까요. 그러면 팍 꺼져서 앞으로 그냥 쭉 튕겨져 나가는. 이렇게 해서 우 씨가 하루에 손에 쥐는 돈은 최대 10만 원. 최근 들어서는 이마저도 언감생심입니다. 회식이나 술자리가 아예 사라지다 보니 대리운전을 찾는 손님도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하기도 하고 나와봐야 그냥 춥고 배고프고 돈 한 푼 벌려고 이제 아등바등 뛰어가는 자신. 장비를 타면서 이제 너무 위험하게 그 돈 몇 푼이 뭐라고 쫓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볼때좀 한탄하긴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식당의 영업이 끝나는 밤 9시부터 30분 동안이 손님을 만날 수 있는 골든타임. 이 시간을 놓치면 오늘도 빈손으로 퇴근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이처럼 수도권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른바 코를 잡는 일도 만만치 않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은 좀 아직까지는 안 보이시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9시에 첫 코를 잡을 것 같습니다. 힘 빠지죠. 그래서 솔직히 버티고 싶다가도. 우 씨가 하룻밤 사이 받은 콜은 단 한 건. 보험료와 수수료를 떼고 나면 하루 일당은 2만 원 안팎입니다. 20대 청년 대리운전 기사는 다시 일하던 공항으로 돌아갈 희망을 품고 있을까.
그냥 좀 다 한때 있었던 곳. 그냥 별 감흥은 없어요, 요즘은. 아무래도 2년 동안 다녔던 직장인데 이게 전염병 하나 때문에 저기를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감정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우 씨처럼 인천공항 파견업체 소속 근로자로 일하던 6만 200여 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직원들이 휴직과 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떠났습니다. 우 씨는 파견업체로부터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채용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기약은 없습니다. 솔직히 요즘은 조금 막막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든 아니면은 좀 감염자 수라도 적어져서 경제가 다시 돌아가든 해야 고용 안정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직장을 가든 결국 불안한 미래밖에 없다 보니. 코로나19 습격 1년, 그 사이 실직을 겪은 20대 청년은 불 꺼진 도시의 유령이 돼 어느 때보다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송암 박두선 선생이 반포한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점자 훈맹정음인데요. 인천 송암 박두선 기념관에 보관된 송암 선생의 한글 점자 유품 8건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됐습니다. 이번에 등록된 유물들은 훈맹정음의 제작 과정과 보급을 위한 기록 등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 근대 시각장애인사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2년 개관 예정인 국립세계문자박물관에 훈맹정음 상설 전시관을 만들 계획입니다. 강화 출신인 박두성 선생은 지난 1926년 한글 점자인 훈맹정음을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김포시 대명항을 2021년 어촌유대 300 공모사업 대상지 중 한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바다 나들이 공원 김포 대명항 사업은 국비 69억 원과 도비 9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선착장과 어시장, 해수 정화시설 등 어항과 어업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바다 조망 공원과 문화광장, 함상 공원 등 관광 기반을 갖출 계획입니다. 김포시는 대명항 어촌 뉴딜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연간 방문객 80만 명, 연간 방문객 지출 총액 600억 원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경찰과 손잡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혜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도청에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경기도는 경찰에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경찰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조사해 4,400여 건을 적발해 과태료 5억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가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통해 도내 농산물을 100원에 살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10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배달특급을 통해 실시되는 이번 이벤트는 고구마 5kg을 시작으로 국산 김치와 친환경 잡곡 등을 1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배달특급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시범 서비스 지역인 화성과 오산, 파주 이외 지역도 참여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서 주최한 2020 안전문화 대상 공모전에서 대통령 표창과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부문에서 헬프미 안전 점검당 등을 운영해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남동구는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재난안전 캐릭터 휴우를 발굴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안전모니터봉사단의 유경훈 분과위원장은 개인 부문에서 안전신문고 등의 활동으로 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최기건 인천시 안전정책과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